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으려고.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 사과는 무슨 사과야?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You wanted me. Here I am. I wanted to see what you do. And you didn't disappoint. 네. 윤석열 후보를 배트맨으로, 이재명 후보를 조커로 놓고 선거 전략을 배트맨과 조커의 대립 구도로 몰아가야 했지만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그 당시 경찰국장이라서 조커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못 이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갈등 끝에 선대위원장을 내려놨지만 당대표인데 꽤 수위가 셉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윤 후보의 공정과 상식 슬로건은 좋은 슬로건이지만 발레 하나만 나오면 무너지는 위험한 슬로건. 30대 장관을 많이 만든다는 분이 30대 당대표와 소통이 안 된다.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선대위원장 내려놓기 전에 촬영했던 예능 프로그램도 공개됐는데 역시 MZ세대답게 참 솔직하다고 해야 할까요? 내가 대통령 되기 대 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기. 내가 되는 게 좋죠. 네. 굉장히 명쾌하시네요. 아니, 당연하죠. 이게 남의 선거 돕는 게, 뭐 저는 당연히 당대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것보다는 내 선거가 되는 게 좋죠.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의견을 바꿔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바뀐 의견을 실제로 실현해줄 능력은 있을까? 그래서 이 후보는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려놓았습니다. 알다시피 이 후보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애착을 가지고 추진해오신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대가 크고 지속적이자 내려놓았고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비판들이 일자 과감하게 선대위를 지금 다시 꾸리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라면 그래도 아니,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권의 악랄한 탄압으로 말 몇 마디로 현역 의원을 감옥에 쳐놓은 사람이 사면이 되고 그 피해에 대한 사람은 이제 나와서 가사평에 하는 형식을 띠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앉아가지고 안 움직여! 한 심한 놈 같으니라고. 내가 너 한번 사고 칠 줄 알았어 이 새끼야. 짜증나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 이 새끼야. 좀 조용히 좀 해라.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잖아. 나가! 이런 개척 같은 새끼들이 다 나한테 지랄들이야.